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올류 K7 3.3 노블레스입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달려있는 이 완전 풀옵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풀옵션인 이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키로수도 엄청 짧아요. 3만 키로밖에 안 됐어요. 자, 이 차의 가격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요. 2,150만원입니다. 2,150만원. 자, 완전 무사하고 차량이고 한번 보시죠. 라이트, 본네트, 범퍼. 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 칠 하나 있네. 칠 하나 있고. 자, 왼쪽 휀다. 됐고요. 타이어는 좀 타다 가르셔야 될 거예요. 휠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뒷 휀다까지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 뒤에 타이어는 꽤 살아있어요. 휠도 이렇게. 기스 하나 없이 아주 관리를 잘 하셨네요. 트렁크, 범퍼. 자,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뭐 문콕도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선루프도 달려있는 이 올류 K7을 제가 2,150만원에 판매를 하는데요. 내부에 오블레스라서 어느정도 옵션은 많이 달려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일단 뭐 메모리 시트로 저를 반겨주겠죠. 노블레스니까. 자, 이렇게 메모 시트 뒤에 자동 빠지고 메모 시트 달려있고 쪽 트림 굉장히 깨끗하고 전동 시트도 이렇게 잘 되고요. 요런 스마트 센스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키로수가 짧거든. 버튼 시동 달려있고요. 루미러 하이패스, 2채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자, 오 프로토 에어컨도 달려있고요. 요쪽에 이제 열선,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주차보조 시스템, 오토홀드, 전자파킹 다 달려있습니다. 시트 보세요. 워크인도 있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A급에 A급 시트가 키로수가 39,311km 4만키로네 3만키로가 아니야 4만 거의 4만키로인데 노블레스잖아요. 노블레스 4만키로 2,150만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뒷자리 보세요. 굉장히 깨끗하죠. 깨끗하고 넓고 대형 세단이니까 넓잖아. 커튼도 여름에 더우니까 이렇게 커튼도 할 수 있고 뒷자리 열선도 달려있고 사용감이 없어요. 뒷자리는 거의 아예 사용감이 없고. 자, 트렁크 공간 엄청 넓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줘야 돼. 안에 다 풀어시켜봐. 이렇게 물자국 있고 이러면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수차를 속여서 팔면 안 돼요. 침수차는 침수차라고 고지를 하고 팔든지 아니면 다른 차를 팔든지 해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셉니다. 그건 안 돼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6년식 올류 K7 3.3 노블레스입니다. 4만 키로 정도 탔고요.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전자파킹, 오토홀드, 메모 시트, 전동 시트, 크루즈 컨트롤,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달려있는 이 올류 K7을 제가 2,1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위 아래로 꼭 좀 비교하시고 너무 큰 차이 나면 안 됩니다. 요게 시세예요. 4만 키로. 이 차 2,1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